경상북도는 문경 오미자와 의성 마늘의 6차 산업화를 위해 주요 생산지역을 농촌융복합지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문경 오미자 농촌융복합지구는 문경읍 동로면 마성면 일대 373제곱킬로미터며 의성 마늘지구는 의성읍과 봉양, 금성, 단촌, 춘산 사곡면 일대 231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고시지역에는 6차 산업화를 위해 767억 원이 투입되고 각종 규제 특례 및 조세 감면 등으로 생산, 제조, 가공, 관광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